명수품. 자,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한, 맞죠? 시사한 영어 1과 진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계약했다시피 온라인 계약이지만 시험 기간 대비해서 내신 대비를 확실하게 좀 준비해야 되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볼게요, 같이. No one wants to fail. 그러면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We all want to succeed. 우리는 모두 원합니다. 성공하는 것을 모든 것에서. We try. 자, 요거는 체크 좀 해둡시다. Everything 꾸며주는 거죠. We try. 이렇게 꾸며주는 것이죠. 알아놓으시고요. And 그리고 to avoid. 자, 요것은 to succeed랑 당연히 병렬 구조로 연결되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성공하는 것을 원하고 피하는 것을 원합니다. 실패를. 자, 그 다음에 체크 요거는 꼭 좀 해놓으세요. 형광펜으로 체크한다는 것은 조금 중요한 요인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lling and learning 뭐 하는 것은, 자, 이게 주어죠. 주어이자 뭡니까? 주어이자 동명사죠. 뭐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은, 그리고 배우는 것은 from our bitter experience. 우리의 쓴 경험으로부터. 자, 이것은 이게 동사죠. 맞죠? 뭐다? 필수적이다. 성공을 위해서. 사실 the most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are 뭐다? 자, 이게 주어고 맞죠?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은 뭐다? are 종종 사람들이다. 자, 주어 동사 보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접속사가 나왔는데 who 그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형접이라고 하죠. 맞죠? 이 후부터 해서 꾸며주는 거 아시죠? 맞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누구냐면 have experience에서 아, 동사인데 뭘 썼습니까? 현재 완료 썼죠? 맞죠? 경험을 해온 많은 더 많은 더욱더 많은 실패들을 than others, 다른 사람들 보다. 여기까지가 호절이죠. 맞죠? 저 유념 하시고 다음 볼게요. One of the most famous example에서 하나는 가장 유명한 예들 중에서 어떤 사람의. 자, 그거 꾸며주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또, 자, 요게 우리 그 앞에 나오는 명사고 명사 나오고 접속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형접이겠죠. 맞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뭐 했던? 배웠던. 맞죠? 뭐를? From failure. 실패로부터. 여기까지가 자 원이 가장 알짜배기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were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무조건 was가 나와야 되죠. 맞죠? was. 얘가 동사고 그 앞에 있는 이 원이 뭡니까? 핵심적인 주어죠. 맞죠?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것 예들 중에 하나는 토마스 에디슨이다. 맞죠? 그 다음 히는 전부 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한 명이었다. 세계 가장 훌륭한 발명가들 중에. 그리고 에디슨은 acquire, 습득을 했습니다. 오, 주어 동사죠. 맞죠? 습득을 했습니다. 천 패턴, 특허입니다. 천 개의 특허 이상, 맞죠? 천 개 이상의 특허를. 그래서 마법사와 같이 누구는 이 에디슨은 seemed 하면은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보였다. to take 뭐 하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아이디어를 from thin air 뜬금없이. 자, 그 다음에 체크합시다. However 하지만 누구는 에디슨은 또한 뭐였다? faced 직면을 했습니다. 뭐를? tremendous difficulties 되게 거대한 어려움들을. 맞죠? 뭐 그렇게 쉽게 한 건 아니에요. 에디슨이에서 에디슨은 뭐 했다? age sad. 요거 웃기죠? be 동사 플러스 pp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동사인데 어떤 형태를 가지는 거예요? 수동태죠. 맞죠? 자, 에디슨은 들려졌다, 알려졌다는 의미를 이런 식으로 씁니다. 알려졌다, to have failed. 자, 요거 웃긴 거예요. 쌤 좀 위에 댔을게요. 투부정사에다가 뭐예요? have pp 현재 완료를 썼죠? 이렇게 써준 거죠? 그래서 실패해온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라는 그냥 to fail이 아니라 에디슨은 알려졌다. 실패해온 것으로
번을 before creating 전치사 나오고 뒤에 ing니까는 동명사겠죠, 맞죠? 그래서 전치사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 했었냐면 뒤에 동명사가 나온다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creating은 동명사죠, 맞죠? 만드는 것 전에 완벽한 전구를, 그렇지? 그러니까 전구 하나 만들려고 9999번에 실패했다는 거. 계속 볼게. Unlike부터 보면 뭐와 다르게 평범한 평균적인 사람과 다르게 앨리스는 보았다 this mistake 이 실수들을 자 요거 체크를 꼭 해놓읍시다. 서술형 대비 중요합니다. 서술형 대비해서 적어놓을게요. 서술형 유의 맞지? 왜 서술형 유의해야 되냐? 이거는 뭐기 때문에 not A but B 구문이죠, 맞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 라는 의미를 가지죠. 에디슨은 보았다 이 실수를 뭐로서가 아니라 실패로서가 아니라 뭐로서 inevitable fault 하면은 불가피한 부분으로 써봤다는 거죠. 발명 과정 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in response to 요거 해석 방식 좀 알아두십시오. 뒤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question이라고 해서 명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에 반응하여 이렇게 또는 대응하여도 괜찮습니다. 반응하여 또는 대응하여. 그래서 그 질문에 대응해서 뭐에 대해 그의 실수들과 오류들에 대한 그것에 반응하여 누구는 이게 주어죠? 그는 한때 얘기했었다. 뭐라고? 나는 자 have failed 현재 완료죠, 맞죠? 실패해오지 않았었다. 9999번을. 나는 성공적으로 발사. 이거 have found니까 당연히 얘도 현재 완료죠, 맞죠? 나도 뭐 했다? 나는 성공적으로 발명을 해온 것이다. 9999개의 방법들을. 자,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이 접속사는 당연히 형용사절. 접속사겠죠, 맞죠? 그래서 그 방법들이 뭐냐면 will not work 작동을 하지 않을 것인 이렇게 되는 거 알아놓으시죠. 그래서 물론 그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각의 전환을 했다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실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나는 9999번 망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 9999개를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he was able to achieve 그는 뭐할수 있었다? 달성할 수 있었다. 성공을 전치사 나오죠 또. 전치사 after 자 전치사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동명사 ing 나왔죠, 맞죠? 뭐한 후에 실패한 후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죠, 맞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찍을게요. 나레이 버피 나온 거꼭 체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접속사 두개꼭 나오죠. 위에 nonetheless 나왔고 밑에 however 나오는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맞죠? 체크해 두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is failure부터 볼게요. 이 실수들은 can not only motivate 했어서 자, 이 실수들이 주어입니다. 맞죠? 이 실수들은 뭐할 뿐만 아니라 not only motivate. 자, 여기서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 나오는 거 체크를 해둡시다. 알겠죠? 여기 뒤에 but also까지 나오네요. 뭐할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 이거 목적어고요. 근데 알아둘 것은 motivated는 오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뭘 생각해야 돼? 아, 지금 요거 조금 to find가 뭐일 수도 있겠다. 목적격 보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찾도록 오라 그래서 motivated는 항상 여기 뭐밖에 못 온다? 목적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만 가능합니다. 요거 꼭좀 알아 놓으십시오. 뭐할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도록 성공적인 방식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목표를 뿐만 아니라 또한 뭐 한다?
도와준다. 자, 이것도 오형식 동사이며 뭡니까? 준사역이죠, 맞죠? 그래서 이걸 밑에다 적을게요.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was가 목적어고요. to grow가 뭡니까?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또한 뭐 해준다? 도와줄 것이다. 우리가 성장하고 기르도록 지혜에서 그리고 정신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옆에다 적을게요. 뭐라고 했냐면 오형식 준사역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도 가능? 그러니까 동사 원형도 가능합니다. 또는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 두 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를 여기선 썼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체크 꼭 해놓으십시오. 알겠죠?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걸로 이거 티가 안 나네. 파란색으로 써주세요. 중요합니다. 알겠죠? 체크해 놓으십시오. 중요. 다음 계속 볼게요. 다음. 밑에. 토니 모리스는 시작했어요. 쓰는 것을 그녀가 있었을 때 대학에. 하지만 그 토니 모리스는 did not produce. 뭐 하지 못했어요.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써줘야겠네. 생산하지 않았었습니다. 뭐를. Anything,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을, enough, 충분히, 뭐 하기에, 출판하기에. 자, 요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good enough to publish에서 항상 enough 다음에 to 부정사 오는 경우가 있어요. 해석할 때 유의합시다. 충분히, 뭐뭐 하기에는,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생산하지 못했어요. 어떤 것이든 충분히 좋은, 뭐 하기에는, 출판하기에는 수년 동안. 그러니까 출판할 만큼의 좀 좋은 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her troubled marriage, divorce and life 전부 다 주어죠. 그녀의 문제가 생긴 결혼 생활과 이혼과 그리고 삶은 까지가 주어이고, as a single mother 뭐 싱글 맘으로서 이것도 꾸며주는 내용이고, made가 동사 역할을 하고 있죠. 만들었다 그것을 더욱더 어렵게, 뭐가? 자, 봐봐요. 요거 중요한 구문이에요. 체크해 놓을게요. It harder for her to write. 특히 이 중에서 뭐가? It for to죠. 맞죠? 요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구문이냐면, 가목적어 구문이죠. 가짜 목적어 is이에요. 가짜 목적어 is. is 가리키는 게 다른 게 직접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가짜 목적어 is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해두면 좋습니다. 뭐냐면 가주어 is죠. 아, 미안, 잘못했어요. 가 목적어 is죠, 맞죠? 그럼 의미상으로 누가 하는 걸까는 for이에요. for, 알겠죠? 이거는 의미상. 의미상 주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 주어는 여기서 is인데, 맞아, for인데, 그다음에 to write가 뭡니까? 실제로 하는 진짜 목적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쌤, 의미상 주어라는 게 문장 주어라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to write라는 진짜 목적어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for 뒤에 나오는 의미상으로 주어로서 역할을 하는 her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문제가 생긴 이혼, 아니, 결혼, 그리고 이혼, 그리고 삶은 싱글맘으로서 만들었다. 참 어렵게. 누가? 그녀가 쓰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평탄치 못해서 글 쓴다는 것을 참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용이. 39세 때 그녀는 출판했다. 그녀의 첫 번째 소설인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거 꾸며주는 위치가 나오죠. 근데 여기 쉼표가 나오고 위치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사실 형접에 속해 있는 거예요. 형접에 속해 있는 계속적 용법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receive죠, 맞죠? 뭐였던? 받았던 뭐를? mixed review. 되게 복잡하게 섞여 있는 리뷰들을. 그리고 뭐 하지 않았던? did not sell. 팔지 아닌가요? 팔리지예요. 팔리지 않았던 잘. 이렇게 되죠. 위치는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내려갈게. However 체크합시다. 당연히 however 중요한 요소니까. 하지만 모든 그녀의 어려움들은, 맞죠? 여기서 이게 주어겠죠, 맞죠?
모든 그녀의 어려움들은 하고 나서 added가 동사일까? 당연히 했죠. 더 했다죠. 뭐를 이 깊이를 또는 깊이감을 그녀의 소설에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그녀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소설에 녹아 들어간 거죠. 그리고 자 이거 동사가 added였는데 이 동사가 첫 번째예요, 맞죠? 그래서 동사가 두 번째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여기서 동사가 두 번째가 나오죠. 뭐 했다? 격려를 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뭐 형식이냐면 오형식이에요, 맞죠? 오형식. 자 이거 좁아서 그렇네. 오형식 동사 두 번째 거예요. 그래서 뭐가 her 목적어죠. 그 다음에 improve 뭐예요? 목적격 보어예요. 근데 자 목적격 보어인데 이거 오형식으로 encourage는 항상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알아두십시오. 격려했다. 그녀가 개선하도록 그녀의 글쓰기 스킬을 이제 있지. 그러니까 그녀가 고생한 것이 오히려 그녀가 글을 잘쓸수 있게 격려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지금 에디슨 얘기 끝났고요. 모리슨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모리슨은 예전에 그렇게 글을 잘 쓰지는 못했어요. 맞죠? 근데 그리고 심지어 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그녀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도 않았어. 싱글맘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니? 근데 이게 참 그녀가 글쓰기를 처음에 힘들게 만들었었지만 그녀가 이렇게 고생했던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돼? 피가 되고 살이 돼서 그녀가 글을 쓸수 있도록, 계산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됐다는 거죠. Later in life. 나중에 삶에서 모리스는, 주어죠, 당연히. 모리스는 뭐 했다? 썼다. 뭐를? 걸작, 뭐, Song of Solomon이라는 것을, Beloved and Jet, 이거를 1993년에 그녀는 뭐 했다? 되었다. 뭐가?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죠. 맞죠? 자, 당연히, to receive, 뭐 하는? 받는 노벨상을 문학에서 되어 있죠. 맞죠? 어려운 거 없고요. 위에 중요한 요소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체크 꼭 해놓으시고, 진짜 진짜 숙지 해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Sometimes부터 볼게요. 때때로 실패는 can lead. 이끌 수 있다. 우리가 성공으로 by showing. 요거 좀 체크해 놓을게요. 당연히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는 말씀드립니다. 전치사 나오고 그다음에 뭐 나오고 있습니까? 동명사 ing 나오고 있죠. 맞죠? 체크해 놓으시고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라고 되겠죠. 자, 이거 알아 넣으세요. 원래 show라고 하는 동사가 사형식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돼요. 원래 사형식으로 쓰이는 show 동사가 뭐가 되면서 동명사 ing가 돼서 물론 동명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show의 원래 기본적인 역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뒤에 똑같이 뭐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 목적어가 나오고 사물 목적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목적어인 뭐가 나왔어요? 아, us가 나왔죠. 세븐 그냥 사목이라고 쓸게요. 사람 목적어 us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 사물 목적어는 뭐냐면 여기 that부터 해서 that we are not good at something 이게 전부 다가 뭐냐면 사물 목적어예요. 그래서 사람 목적어는 us고 사물 목적어는 that 뭐를 that절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우리에게 that절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우리가 are not good at 잘하지 않는다는 것을 at something 어떤 것을 다음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인 베라 왕은 예를 들어서 체크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found 뭐 했다 발견을 했다 뭐를 여러분들 좀 여기서 이 정도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당겼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발견했습니다 뭐를 path 어떤 길을 성공을 위한 thanks to her failure 그녀의 실패 덕분에 다음 볼게요 어떤 나이에 7살에 그녀는 시작했다 devoting 바치고 헌신하는 것을 그녀 스스로를 뭐 하는데 figure skating에 돼 있죠 자 여기 begin 다음에 원형 쓸게요 쌤은 begin 다음에
동명사 ing 온거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허핑 나와 있는데 잘 읽어볼게요. 우리 분사 구문에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요. 분사 구문에 뭐냐? 첫 번째, 쉼표가 나왔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ing가 맨 앞이 나왔다. 자, 보면은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ing 뒤에 동사가 없다. 자, 요세 개가 충족이 되면, 알겠죠? 요세 개가 충족이 되면 뭐다? 분사구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중에서도 특히 무슨 분사구문? 현재 분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호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쉼표 있죠? ing가 맨 앞에 왔어요. 허핑이라고. 근데 ing 뒤에 동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쌤, 이거 컴피트 있는데요? 라고 돼 있는데 얘는 투부 정사지 동사가 아니죠. 맞죠? 그래서 동사는 없으니까 ing는 현재 분사겠죠. 이런 현재 분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면서 희망하면서 경쟁하는 것을 올림픽에서 이렇게 되겠죠. 맞죠? 요거 체크해주세요. 체크. 분사는 항상 중요합니다. 알겠죠? 항상. 계속 볼게요. When she was, 그녀가 19살이었을 때, 하지만, 맞죠? 하지만, she failed, 그녀는 실패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을, 미국의 올림픽 팀에. 그리고, 자, 여기서 실패했다고 했어요. 맞죠? 얘가 동사죠? 실패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she 주어고, fail 동사인데, 그 다음에 end quit 돼 있는데 이것도 동사입니다. 근데 잘 봐요. 쌤, 앞에는 failed 해서 과거 시제 쓰면서 quit도 맞춰준 거죠. 맞죠? 이 형태를 조금 유념해 두세요. 그만뒀다죠. 그만두었다. figure skating을. 첫 번째 거 동사, 두 번째 거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밑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She experienced. 그녀는 뭐 했다? 경험했습니다. brutal 하면은 되게 잔인한 거죠. 그 다음에 letdown은 좌절이죠. 그래서 잔인한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while staying, 머무르는 동안에 어디에서? 파리에서 그녀는 happened to에서 자, 이거 볼게요. 뭐뭐 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구문이에요. happen to 동사 해가지고 마치 뭐랑 똑같냐면 get to 동사랑 같습니다. 뭐뭐 하게 되는 거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get to도 있고 뭐 come to도 있어요. 이렇게 쓰이는 경우 뭐뭐 하게 되다. 즉 이거 왜 그러냐면 get, come, happen 전부 다이 형식으로 쓰이는 느낌으로 뭐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뭐 하게 되었다?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의 열정을 그리고 재능을 패션 디자인에서 돼 있죠. 그 다음에 자 이거 알아둬봅시다. 쉼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위치가 나왔다. 그럼 빼봐. 형용사절 접속사의 계속적 용법을 알수 있죠. 맞죠? 계속적 용법은 that을 사용 불가하다는 점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이 위치는 계속적 용법이겠죠? 자, 그 앞에 있는 패션 디자인이 뭐냐면 lead her to move. 이끌었던 그녀가 움직이도록 어디로? 패션으로 as a career 어떤 직업으로서 맞죠? 직업을 바꿨죠. figure skating 하다가 일로 after returning 해서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ing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돌아온 후에 그녀는 시작하였다 이라는 것을 판매원으로서 뭐 옷가게 그다음에 봐봐요. 문장 맨 앞에 ing가 왔어요. developing이라고.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 동사가 와야 돼. 그래야만 얘가 뭔데? 얘가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볼게. 실제로 동명사가 온게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ing가 왔는데 뒤에 동사가 있는가 살펴봐야겠죠? 좀 올려서 보면 developing her career from editor of the fashion design magazine to design director for a global brand for
about 20 years에 있는데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동명사 ing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아, 현재 분사구죠. 맞죠? 이렇게 해서 문장맨 앞에 ing가 왔는데 뒤에 동사가 있다. 그러면 동명사고 뒤에 동사가 없다. 그러면은 현재 분사인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발전시키면서 그녀의 경력 또는 직업을 에디터로부터 패션 잡지의 뭐 하기 위해서 to design director 어디까지? 자, 요거 체크해 놓을게요. From to 요거 체크해 놓읍시다. 뭐냐면 from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녀의 경력을 발전시키면서라고 했죠. 어디서부터? 편집자로부터 어디까지? 디자인 감독까지. 글로벌 브랜드, 뭐 세계적인 브랜드의 20년, 약 20년 동안 하지? 그렇게 발전시키면서 그녀는 결국에 밑에다 쓸게요. 그녀는 자, ended up 돼 있는데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뜻을 가지죠. 결국 자 요거는 알아두세요. 자, end up 다음에 항상 ing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뜻을 가지냐면 결국 ing 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던 get to come to랑 비슷하죠? 그녀는 결국 뭐 하게 되었다? 설계 또는 디자인을 하게 되었다. 옷을 그녀 자신 스스로 오르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베라 왕은 세계에서 유명한 디자이너이다 되겠죠? 근데 자 여기서 후즈가 왔어요. 이거 체크해 놓읍시다. 일단 의미적으로는 맞죠? 의미적으로는 후랑 동일하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문법적으로죠? 맞죠? 여기 옆에다가 밑에다가 세게 좀 적어 놓을게요. 왜냐면 자, 형용사절 접속사에서, 맞죠? 형용사절 접속사에서도 뭐가 구분이 됐냐? 첫 번째는 우리 관계대명사. 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소유격. 요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형용사절 접속사 해석하는 거야. 많이 했던 거고. 그 안에서 후랑 후즈랑 무슨 구분이냐 돼 있는데 이 후는 똑같아요. 후든 후즈든 앞에 선행사는 동일하게 옵니다. 선행사는 좀 밑에 쓸게요. 일단 후의 차이점부터 먼저 적을게. 뭐냐면 관계대명사 후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이렇게 적을게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근데 소유격 대명사는 뭐냐면 뒤에 완전함이 그래서, 물론, 둘다 앞에 선행사가 온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맞죠? 이렇게. 동일하지만, 관계대명사 후는 뒤에 불완전하고, 관계 소유격 대명사 후즈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둘 다, 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죠? 완전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호스 뒤에 어떻게 그 디자이너가 뭐냐면 이 말이죠. 엘레강 드레스 되게 엘레강스 한이라고 할게요. 쌤 그냥 되게 엘레강스한 드레스들이 are sought 해서 이거 원래 동사는 시크였겠죠. 시크였을 건데 시크의 수동태 동사죠. 맞죠? 시크의 수동태 동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생각해보면 주어 동사는 있고 끝났어요. 뒤에는 그냥 전치사 묶음이거든. 근데 뭘 생각해야 돼? 아, 수동태 동사가 나왔다는 거. 수동태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는 이미 그 자체로 수동태 동사가 나왔다는 것에서 문장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레강스한 드레스들이 추구가 된 말이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뒤에 목적어나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왜냐면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수동태 동사가 나왔다. 주어랑 수동태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은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후즈가 온 거죠. 맞죠? 그 유명한 디자이너가 누구냐면 엘레강스한 드레스들이 추구가 되었던 어떤 그러니까 추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엘레강스한 드레스 누가 만든 거예요? 당연히 이 베라 왕이 만든 거죠. 이 드레스들이 찾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셀럽들에 의해서 세계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알아놓으시죠. 알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Still, 여전히 Wouldn't it be? 돼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뒤에 쓱 보니까 물음표가 있다는 것은 의문문을 말해요. 의문문을. 근데 이렇게 부정인 not이 들어가서 의문문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정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부정의문문은 해석할 때 별다를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뭐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누가 뭐뭐 하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부정의문문의 방식. 맞죠? 누가 뭐뭐 하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부정의문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것은 심지어 더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할수 있다면 성공적이게 될수 있다면 실패 없이 말이죠. 뭐 실패 없이 성공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in the end 결국에 performing 자 마찬가지 ing가 문장 맨 앞에 왔다는 것은 뒤에 동사가 있냐를 봐야 되는데 동사는 있죠, 맞죠? 그래서 얘는 뭐겠어요? 주어니까 동명사 맞죠? 수행하는 것은 실패 없이 필수적으로 생산하거나 제공하지는 않는다. 지속적인 성공은. 그러니까 실패가 없이 한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 요거 좀 유의하셔야 돼요. 요 부분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문장 자체가 이 전체 통으로 된 문단에 뭘 담고 있냐면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뭘 유의해야 되냐? 실제 이 전체 문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전체 문단 주요제 문제 대비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에서 여기서 이 밑줄 쳐놓은 이 부분이 뭡니까? 핵심 주제입니다. 실패가 없다고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죠, 맞죠? 다음 볼게요. Our success, 모든 성공은 뭐 없이? 성공이 없이, 맞지? 그것은 종종 뭐 한다? 이끈다? 어떤 사람이 too arrogance, 어디로? 이거 오만이죠? 오만과 부주의, 그렇죠? 그래서 요것 좀 알아놓을게요. 봐봐. All success라고 해서 주어에 all이 왔지? 근데 그러면은 모든 성공이라고 하니까는 단지 뭐 같냐면 복수 같거든? 근데 리드에는 뭐 했어요? S 붙였단 말이야. 자, 이거는 뭐냐면 all 다음에 뭐가 붙었냐가 중요한데 all 다음에 success라고 해서 ES가 붙지 않았죠. 무슨 말이냐면 복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에 단수 취급했다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the always successful person 항상 성공적인 사람이나 조직은 맞죠? 항상 성공적인 사람이나 조직은 갑자기 뭐할수 있어요?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재앙을 맞지. 그러니까 뭐 너무 실패 없다 보면은 막 자만해지지. 뭐 나는 괜찮아 하다가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는 거죠, 맞죠? Between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나사는 US 기관인 in charge 뭐뭐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하는 것과 탐사하는 것을 우주를 자 여기서 나사가 주어예요. 그렇죠? 나사가 주어인데 그 주어를 꾸며주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사 바로 뒤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사실 동사는 어디서부터 시작? Completed부터 시작이에요. 나사는 완료했다. 하나의 성공적인 미션을 돼 있죠. 당연히 목적어가 뒤에 나오죠. 맞죠? 성공적인 미션을 After another, 어떤 다른 것 후에 중요한 실패 없이, 맞지? 그러니까 나사가 1960년대랑 80년대 사이에 일을 잘했나 봐, 맞지? 그래서 완료를 했어요, 하나의 성공적인 미션을. 1968년에 It launched. 나사는 발사를 했어요, 아폴로 8호를. 근데 이 아폴로 8호가 뭔지를 꾸며주는 게 여기서부터죠, 맞죠? First man spacecraft 해서 여기서 manned가 우리 알겠지만 원래 man이 뜻이 뭐냐면 사람을 싣다라는 거니까 man이 사람을
태우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를 뭐로 만든 겁니까? 의 과거분사로 만든 것이죠. 맞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십시오. 사람이 태워진 우주선을 to fly 날도록 어디로? 달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달에 아폴로 8호 보내가지고 착륙했지. 그리고 1969년에는 아폴로 11호가 맞지? 아폴로 11호가 보내가지고 뭐 했다? 착륙을 했어요. 어디에다가? 달에다가. 그리고 나사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뭐 했어요? 되었대요. 뭐가? 첫 번째 사람이 뭐가? 어디에서? 역사에서 걸은 달을 맞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사를 예를 들어서 보면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얘들은 지금 두 가지 예시를 얘기했는데 1968년에 아폴로 8호 성공, 1969년에 아폴로 11호 성공, 맞지? 8호는 달 주변을 돌기만 했지 사람을 내리진 못했어요. 11호 때 뭘 내렸어요? 닐 암스트롱이 달을 밟았죠,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during the following year, 그래서 뒤따르는 연도에 동안에 나사는 맞죠? 나사는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다섯 명의 다른 그러니까 뭐 로켓들을 어디에다가 달에다가 맞지? 그러니까 그 뒤에 다섯 개 보냈는데 다 성공했어. 심지어 산소 탱크가 어디에서 아폴로 13호에서 exploded 뭐 했지만 터졌을 때 폭발했을 때 그것에 가는 길에 자 이거 어디로? 달로 1970년도에 자 보면은 심지어 아폴로 13호는 산소 탱크가 터졌어요 가는 길에 달로 70년대 1970년에 근데도 its entire crew 그것의 전체 승무원은 뭐 했어요? 구조가 되었다 수동태죠 맞죠? 그리고 그들은 뭐 할 수 있었다. 자, 그 크루 승무원들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맞죠? 돌아올 수 있었다. 집으로 앉아. 그러니까 터지긴 했어요. 산소 탱크가. 근데 그걸 그렇게 결정적이고 중요한 실수로 보이지는 않았었다는 거예요. 맞죠? 그 뉘앙스니까 알아두십시오. 이런 continued series of successes 되는데 핵심은 successes라는 것이 주어고 여기서 continued를 좀 보셔야 돼요. continue가 계속하다인데 계속하다란 동사의 뭡니까? 과거 분사죠, 맞죠? 그래서 계속된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죠. 이 계속된 series 1년의 성공들은 made 얘가 동사죠. 뭐 했다? 만들었다. decision maker 결정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자 make는 우리 몇 형식으로 쓰이냐면 5형식으로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5형식 사역동사 기억납니까? 만들었다. 누구를? 목적어죠. 결정권자들을 나사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너무 self-assured 자기 확신에 가득 차게 그리고 너무 어떻게? unable 할 수 없게 상상하는 것을 실패, 맞죠? 그러니까 자꾸 성공만 하니까 이제 막 내가 하는 일이 다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실패를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1986년에 나사는 뭐였다? 계획을 했다. 뭐를? 보내는 것을 그것의 두 번째 우주왕복선을 챌린저 호라고 맞죠? 어디다가? Into the orbit 궤도 안에다가 Right before the launch 에서 여기서 right는 바로 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 런치 발사 직전에 누구는 이 엔지니어들은 뭐였어요? 표현을 했습니다. 뭐를? 걱정을 뭐에 대해서? 이 기술적인 mechanical 기술적인 malfunction 기능 결함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였어요? 동사 병렬 구조죠? 그리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대시 나왔는데 앞에 명사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는 걸 알 수 있죠. 뒤에 명사절 접속사 대신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요거 알아두십시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서 뭐랑 비교됩니까? What이랑 비교가 되죠. 맞죠? 그래서
조언을 했습니다. 뭐를? Launching 그 발사는 뭐 되어야 된다고? 동사이자 수동태죠. 수동태는 완전합니다. 알겠죠? 뒤에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발사가 연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알았어요.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걸. 하지만 자 이거 체크해 놓읍시다. 하지만 자 아까 얘기했던 이것도 체크는 좀해 놓으세요. 과거분사 나왔던 거 위에 여기 위에 과거분사 나온 거 체크는 좀해 놓으세요. 하지만 나사의 매니저들은 뭐 했다? Did not take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엔지니어들의 경고를 seriously 진지하게. 그래서 뭐 했어요? 병력을 보존해요. 발사를 했어요. 챌린저호를 계획된 대로 맞죠? 챌린저호는 broke apart 어떻게 됐어? 근데 발사가 됐지만 박살이 났습니다. 맞죠? 부서졌어요. 73초 뒤에 그것이 발사된 후 동사 수동태 이거 발사되고 73초 후에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자 요거 볼게요. 쉼표 뒤에 위치가 왔다. 이거 계속적 영법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은 resulting 초래하였습니다. 죽음을 그것의 7명의 승무원 멤버들의 대죠. 자 요거 보면 알겠지만 뭘알수 있어요? 아이 문장에서 이 글에서 알수 있지만 실패를 계속 하지 않았고 나사는 그래서 자만해져 있었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챌린저호 발사할 때 나사의 매니저들이 뭐 했어요? 경고를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발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졌고 문제가 생겨서 다들 돌아가셨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 알아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바로 이어서 갈게요. 여기서 자, 이 글은 약간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마무리하는 부분이니까 같이 봅시다. 자, 각자 그 앞에 글까지 끝났고 에디슨과 모리슨이랑 베라 왕 모두 사람들을 맞죠? 얘들은 모두 뭐 했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큰 실패로부터.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뭐 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많았습니다. 그들은 뭐 했어요? 배웠어요. 그들의 실수로부터. 그리고 뭐 했어요? went on. 나아갔어요. 경험하는 것으로 심지어 더큰 성취를 내죠. 조금 실패는 했지만 결국 더큰 성취를 했다. 이 말이죠.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처럼 우리는 반드시 봐야만 합니다. 뭐를? 실패를. 그 다음에 이거 좀 체크해 놓읍시다. not but 해서 not a but b 구문이죠. 맞죠? 자, not a but b 구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not a but b 구문이죠.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라는 의미죠. a 여기서 as가 있으니까 쌤은 로서라고 할게요. a로서가 아니라 b로서 이렇게 되죠. 맞죠?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봐야만 한다. 실패를 이 반대로서가 아니라 성공의 뭐로 봐야 된다? 실패를 indispensable step 불가피한 단계로서 어딜 향해? on the path 그 길에 to reach 도달하는 성공에 대해서 after all 결국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접속사라서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결국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은 to avoid 피하기 위한 뭐를 실패를. 그것은, 자, is가 동사고, to 부정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준다?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고 했었죠. 맞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피하기 위한 실패를.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J.K. 롤링. 자, 이 사람, 해리포터 쓴 사람이죠? 말했다. 맞죠? 그 다음에 당연히, that은, 명접이겠죠? 그래서 뒤에 완전 알겠죠? 뭐랑 비교된다? what이랑 비교된다. 맞죠? 뒤에 주어는 suffering이죠? 고통받는 것은 많은 실패로 in her life, 그녀의 삶에서 그것은 결국에 뭐 하게 해주었다? 가능하게 해주었다. 누가? 그녀가
to write 쓰도록 뭐를 해리포터 시리즈를. 자, 이거 중요한데 뭐냐면 enable이 중요해. enable이 여기서 몇 형식으로 쓰이는 거냐면 쌤이 OC라고 적어놨으니까 당연히 O 형식인 건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 O 형식일 때 enable이 O 형식으로 쓰이는 구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목적 보호 자리에 오로지 투부정사만 가능합니다. 요걸 좀 알아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오로지 투부정사만 가능해요. 다른 게 올 수가 없어요. 투부정사만 가능하다는 거. 요거는 좀 여기가 받으십시오. 조금만 내릴게요. 그녀는 remark 뭐 했다? 언급을 했다. 맞죠? 그녀는 언급했죠? failure 실패는 가르쳐 줬다. 자, taught는 4형식 동사인 거 알아두십시오. teach잖아, 원형이. 가르쳐 줬다. 사람 목적어 나왔죠? 많은 것들. 자, 줄여서 사목이라고 할게요. 아, 뭐 사물 목적어도 사목이라서 미안해. I O라고 할게요. 사람 목적어에게 나에게 뭐를 어떤 것들을 뭐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맞죠? 근데 자, 이 things가 뭔지 모르잖아.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꾸며주기 위한 명사가 왔고 이걸 뭐 꾸며주기 위한 뭐가 나왔어요? 형용사절 접속사 대시 왔죠. 그 어떤 것이 뭐냐면 내가 배울 수 있었던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도 안 되는 이 말이죠. 그래서 뒤에 볼게. By risking 여기서 전치사 다음에 ing 동명사 나온 거 지금 수도 없이 했습니다. 맞죠? 자주 나오죠? 위험을 취하는 것에 의해 그리고 confronting 직면하는 것에 의해 맞죠? 뭐를? 실패를 그리고 뭐하는 것에 의해 또 얘도 동명사죠. 배우는 것에 의해 그 실패들로부터 맞죠? 위험을 감수하고 직면하고 그리고 실패로부터 배우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될 수가 있다. 더욱더 현명하고 강하게 하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맞죠? 1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진도 나갈 건데요. 핵심 정리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 접속사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노란색으로 체크해놓은 요소들은 주관식으로나 문법적으로나 실제 객관식 시험에서나 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요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었던 포인트들 꼭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오는 게 살짝 해석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1과가. 근데 그 와중에 틈틈이 분사구문 자주 나왔던 거 기억납니까? 계속적 용법 자주 나왔던 거 기억합니까? 오형식 동사가 나왔을 때 기억합니까? 그리고 뭐 narrative be와 같은 이런 병렬 구조 기억합니까? 그런 것들 내가 노란색으로 다 체크해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복습하고 숙지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알겠죠? 1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